13번째 시범 프로젝트는 곱팡이로 하는 겁니다. 곱팡. 곱팡.openac.ai 사이트로 연결될 거예요. 요거는 스탠다드 마켓 위에 있는 요소과 상당히 연관성이 많은 그러한 프로젝트입니다. 물론 이제 코딩이고 시범 프로젝트예요. 그래서 우리가 코딩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 저런 식으로 코딩을 하는구나 하는 걸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보면은 지금 그림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죠? 얘가 보스턴 다이나믹스 지금 구글에 인수됐죠? 거기에서 만든 로봇입니다. 아주 기가 막히죠. 정말 아름답지 않아요? 이런 로봇이에요. 이런 로봇으로서 기존의 편의점을 대체하자는 거예요. 그게 곱팡입니다. 설명들이 좀 밑에 좀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걸 뭐 설명을 좀 드리자면 이게 뭐 자판기 비슷한 거잖아요. 오른쪽에 그림. 그리고 밑에 보면 재활용 가능한 재사용 가능한 이걸 텀블러라 그러나 뭐라 그러나요? 그러한 컵이고 그리고 어떤 뉴런이 있고 그리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고 이런 것들이고 교육도시입니다. 여기에 뭘 코딩할 것인가? 여기에 자세한 설명들이 쭉 나옵니다만은 그 전에 간단하게 설명하는 코드 내용을 쭉 한번 설명 좀 드려야 되겠죠? 그래서 곱팡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는 거죠. 곱팡은 제주도 말이에요. 제주도 말로 창고, 조그만한 물건을 담아 보관하고 쌀과 곡식을 어떻게 저장하고 있던 그런 조그마한 광의 광, 그걸 곱팡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녀석은 기존 로봇이에요. 한마디로 로봇입니다. 로봇은 로봇인데 어떤 로봇이냐니까 기존의 편의점을 대신하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자판기 로봇이라고 해야 될까요? 자판기 플러스 로봇이 되겠네요. 그래서 기존의 편의점과 대형마트와 창고형 매장과 뭐 이런 것들을 다 온라인 마트까지도 다 대체할 수 있는 어떠한 자판기와 로봇의 합체, 결합체. 그걸 우리가 코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드웨어 제작을 같이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죠? 하드웨어 제작도 있어야 되고, 하드웨어 제작은 상당히 기계공학적인 부분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전자공학적인 부분들 들어가고, 그래서 이 코딩 하시려면 기계공학 전공하거나 전자공학 전공자들이 코딩을 따라오기 훨씬 더 편할 겁니다. 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코딩도 들어가고 AI 코딩 당연히 들어가죠. AI 코딩을 통해서 인공지능이죠. 인공지능을 통해서 재고 관리가 이루어지고 다 될 겁니다. 그래서 물류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재고 보충하는 것도 자율 차량으로 진행을 하도록 구성합니다. 자율 차량 플러스 로봇이 이것도 로봇을 통해서 재고를 보충하고 사람이 할 일은 딱히 없다 하는 거죠. 사람은 스마트폰이나 이런 것들로서 물건을 구매를 하는 거죠. 스마트폰 등의 수단으로 혹은 뭐 지문도 가능하죠. 스마트폰 필요 없겠죠. 지문이나 성문, 아이리스, 그래서 눈동자입니다. 이걸로서 그냥 주문하고 결제할 수도 있고 주문, 결제. 오프라인에서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온라인 같은 경우는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처리를 하시고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을 해 나갈 거예요. 굉장히 재밌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것들은 기술적으로 이러한데 기술 외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있어요. 기술 외 사실 그게 더 큽니다. 기술 외적인 부분인데 그게 뭐냐니까 상품의 고장지를 없애는 거. 그 콜라를 팔아도 콜라병 없이 판다는 거죠. 사이다도 사이다병이 없고 제가 좋아하는 신짱, 짱구도 비닐봉지나 플라스틱 봉지가 없이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플라스틱을 제거하는 거예요. 플라스틱 포장지를 제거. 이게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기술적인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은 다 그냥 기술적인 부분, 그죠? 코딩이나 기계공학적이나 이런 쪽인데 여섯 번째 이것이 가장 혁신적인 것 중에 하나고 이것보다 더 혁신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 뭐냐니까 모든 상품이 모든 게 아니죠. 대부분의 상품이 수공업 생산되도록 이렇게 시스템을 구성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우리 도시락을 예를 들면은 EX 도시락, 뭐 CU나 GS
그렇죠? 시유 도시락 같은 경우 시유 도시락 공장에서 이걸 만들어서 편의점에 납품을 하잖아요. 편의점에 납품하고 우리가 사 먹죠. 편의점 납품. 그리고 판매되지 않는 것은 반납 혹은 폐기. 재고는 폐기. 이런 식으로 재고는 폐기.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곱팡은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곱팡은 이렇게 하지 않고 곱팡 도시락은 달라요.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문 생산입니다. 주문 생산. 그죠? 수공업 수작업으로 없어요. 수작업 주문 후 수작업 생산이죠. 그러면은 이걸 곱팡이라고 하는 기계, 자판기 머신 뒤에 사람들이 음식을 만든 사람들이 다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가능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도 없어도 사람들이 없어도 이게 가능하게끔 이 시스템을 구성할 거예요. 거기에 이 코딩의 가장 백미가 될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코딩이 될 거예요.